다들 보상을 한번 얻습니다. 최대 시력 플러스 7. 킹대 킹력. 아. 눈 헬퀴기 도약 컴파일 드라이버. 도약. 까까. 에너자이저 스택 터보. 선 터보. 꽃샘 추위 오한 번구 회복. 진짜 1단계에서 두 마리 나오는 전투들 다 하향해야 돼. 이 말이 되냐? 네, 드럽게 세. 폭발불, 폭발 포션. 일제 사격. 호도도독. 머리통 날라갔다. 노갈. 또제 사격. 호두덕 호두덕. 암전뿔. 공격 포션. 레포 꽃샘수 FTL. 꽃샘수 이제 좀 넣어놓을까? 아니면 레포를 쓸까? 노갈 레포. 노갈이라서 레포 효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프텔 강화할 것도 딱히 없다. 노가드 덱인가?
킹성 짱격, 차세트 유성타격, 터보도 있음. 수고. 드디어 유성 스네코를 쓰는구나. 오랜만에 엘리트를 좀 갈까? 아니, 후배 파기 전에 할 때나 나올 것이지. 부적. 근데, 최적화. 이거 노가리라서 카드 좀 많이 보면은 그만큼 이득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유성 타격 얻는 게 제일 이득이고. 그 외에 찢기, 최적화, 암전 이런 것들 얻으려면은 홀로그램으로 저거 유성 타격 다시 가져와야겠죠? 미친 게임. 암전. 와우. 하위모도 좋고, 축전기도 좋고. 영코스트 카드 FTL 지울까? FTL보다 타격이 구리지. 데미지 똑같으니까. 수비 지울까? 아니야. 타격 지워. 그릇. 킹생 바이러스. 일반 몹을 계속 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발 네크로. 아이씨. 괜찮아, 저기서 뽑으면 돼. 닐리에서 유성 뽑으면 됨. 편향 긁어내기. 유성 홀로 유성.
호도도도독 암전 최적화 레프 호도도 메리다 메리 빙하다 빙하 스네코 최고다 스네코 유성타격 2장 핵배 커피 태양계 모형이 제일 나을까? 아니다 아, 커피가 제일 아니 근데 드림캐쳐란 그릇인데 요걸로 최대 체력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유성 타격 터지고 나면은 코스트는 남고 최대 체력 최대한 챙겨서 안정성 좀 끌어올립시다. 이쪽에 일반 몹 잡으면서 최대 체력 계속 올리면서 카드 파밍하고 체력 없으면 옆으로 빠져서 불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체력 남으면은 엘리트 잡아서 유물 파밍하고 체력 안 남으면 옆에 가서 자고 야 코스트 좀 너무하네 역전 역전 고만 넣을까? 야 근데 왜 이렇게 타격 수비가 아니야? 타수 지우러 갈까? 이래서 타수가 되게 남아있으면 안돼 자가수리 좀 지우러 갑시다 이걸로도 최대 체력 볼 수 있지 유성 타격 복제하고 그냥 계속 체력이나 올릴까? 사실 뭐 유물 보는 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메아리 정도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창공지능 메아리 이런 거 나와줘도
땡큐고. 3특 깨실 일제 사격대림. 메아리자 가수리. 야, 언제 잡냐 이거. 빙하 카드는 잘 잡히네. 아닌가. 얍. 쓰지. 서지 편향. 근데 서지 풀림. 아, 부적이구나. 아무튼 생성된 덱. 메아리 없는 게 되게 아쉽다. 하이모 두장 영코로 뜨면은 무한이죠. 닐리에서도 유성 나옴. 그러면은 뭐 깨긴 깨겠다. 보스도 카카하네. 보스 앞방에서 알을 준다고? 딜카드가 넣자. 버퍼. 까마귀 앞에서 쓰는 창공진행이 제일 맛있지.
스네코 최고.